아 진짜 너무 말 안 할 거면 집에 가. 그게 아니라 왜? 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네. 아니, 솔직히 이거 제가 쓸 수 없죠. 어제 MVP 경기 보면서 황강호 선수가 여기 조난지에 나오는 거 보고 네. 제가 이겼었거든요. 네. 조난지에서. 아 황강호 선수를요? 네. 그래서 아 나. 코치 일하면서 게임 안 하는데도 애결 나오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쁜 아이인가? 아 솔직하게 제가 진짜 이겼어요. 황강호는 내 아래다. 아 제가 원래 황강호 선수 잘 잡아요. 오, 제가 잡아요? 황강호 킬러. 네, 네, 제가 이전에도 온라인 대회에서 2-0 내고 막 그랬거든요. 성병과 조성주도 달렸잖아요. 그렇죠. 상대 전적 제가 앞서고 있죠. 그래서 요즘에 저희 팀 경기한 거 보면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. 답답해. 아니 진짜, 아니 솔직히 진짜. 제가 좀 강자들한테 좀 잘 이겼었거든요. 언제 나오는 거예요?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데. 송병구 선수 이 MTV에 네. 뜨는 거 정말 보고 싶거든요. 네. 아, 저도...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니까 일부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다 핑계였어? 아 그게 아니라 저 네. 지금 나가면은 솔직히 네. 민수보단 잘할 수 있어요. 가만히 좀 민수한테 왜 아직 12번밖에 안 줬어요. 맞아. 아, 저도 13연패를 해봤는데 네. 이게 그 뭔가 저는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13연패를 했잖아요. 네네네. 얘 상태가 맛이 갔더라고요. 얘.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. 송병구가 자신의 연패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일부 잘못을 내보내는 것이다. 맞아 있어요. 아, 이런 말도 있어요. 네. 사실입니까? 아, 아유 그런 건 아닌데. 네. 아 솔직히 좀 답답하더라고요.